4.15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벽보가 모두 부착됐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이력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선거 공보물도 오는 5일까지 발송이 마무리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서도 후보들의 얼굴과 기호, 그리고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민들은 거리에 붙은 선거 벽보 앞에서 걸음을 잠시 멈춰봅니다. 도내에 있는 4,243곳에 선거 벽보가 첩부됐습니다. 각 후보의 벽보를 이어붙이니 거대한 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이력을 살피며 12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새삼 실감합니다. 그동안 이제 후보들이 한 공약이라든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 일,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시민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책자형 공보물도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비례대표 정당 공보물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도착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로 실어 나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보물과 합쳐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오늘과 내일 분류 작업을 해서 4월 5일 일요일에 발송을 하게 되고 유권자분께서는 4월 7일과 8일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후보들의 자세한 면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견이나 공약사항은 선거벽보와 공보에도 담겨 있고요.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뜯어내는 등의 모든 훼손 행위나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